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 다음 날인 4일 오후 장관 추미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전날 윤 총장 지휘하에 회의를 가졌던 검사장들을 향한 것이어서 추미애가 검사장들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미애는 이날 CCBB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날 검사장 회의에서 장관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이 다수 나온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 성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심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미애가 검사장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에 위기를 느낀 정황이 엿보입니다. 평소 발언의 톤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진 추미애지만 자신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나 설명은 이날 그래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추미애의 페이스북 글은 검사장들을 향한 호소의 느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3일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 사안 관련한 법무장관 추미애의 수사 지휘가 불법이고 부당하며 따라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제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간부들이 장관 추미애의 수사 지휘를 두둔해지길 나름 기대했을 추미애와 현 정권으로선 그러한 의견이 별로 도출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을 것이고 이번 사안이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고립무원 상태인 줄 알았던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된 점은 현 정권으로선 신경에 거슬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를 앞세운 윤석열의 수족 인사를 통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인 윤석열을 상당히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윤 총장이 지휘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 내에서 고립무원 상태나 다름없던 입장에서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까지 세세하게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받은 윤 총장 입장에선 보통의 검사 같았으면 무력감을 느끼고 사표를 던졌을 법한데 윤 총장은 추미애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오히려 검사장들의 대폭적인 재신임을 받고 나아가 다수의 검사장들로부터 추미애의 위법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라는 지시까지 끌어냈습니다. 그간 조롱하듯이 혹은 협박하듯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공공연히 주장해온 여권 의원들이 당혹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간부들의 재신임과 함께 그간 적지 않이 흔들려온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리더십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 총장이 주도한 이번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섣부르게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는 물론 추미애를 배후와 측면에서 지원했을 청와대와 집권당이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 정권이 거대 의석을 갖고 검찰을 향한 지속적인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기 쉬운 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 대다수가 추미애 지휘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했다면 현 정권의 검찰 장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추미애의 수사 지휘에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현 정권의 무리한 윤석열 사퇴 압박 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을 대통령 문재인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에 만만치 않은 사안인 추미애가 청와대와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없었을 수 없고 이것은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사안을 놓고 이성윤이 윤석열의 항명을 하고 추미애가 이성윤을 도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여권이 연일 윤석열 사태를 압박하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이 그간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한 점에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정권의 수사 지휘의 불법 부당성 인식이 국민 여론까지 얻게 되면 대통령 문재인과
문정권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벌어질 후속 라운드에 쏠립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떻게 입장을 결론내 법무부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과 이에 대해 추미애 등 현 여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대로 수사 자문단 소집은 철회하되 이번 사안에서 총장은 손을 떼라는 장관의 위법한 수사 지휘는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은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서 발견된 편파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선 철회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으나 검사장 대다수가 수용을 요청한 상황이고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자문단 소집은 추후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제고 요청을 받아든 추미애와 현 정권은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제고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석열 사퇴 압박과 향후 후속적인 검찰 선보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하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윤 총장을 지시 불이행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 정권의 이중의 불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윤 총장의 현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를 더욱 높여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몸값만 더욱 높여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것은 윤 총장의 몸값 높이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와도 어긋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법무부가 윤 총장의 제고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는 결국 추미애의 수사 지휘가 불법 부당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에 대한 추미애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추미애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은 그간 윤 총장과 추미애 간 충돌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의 책임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유시민을 음해하려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집권세력의 이 같은 고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선 혹시 강요 미수로 무리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사안을 갖고 한동훈 검사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엔 구체적으로 드러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추미애와 그가 임명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하의 수사팀 그리고 현 집권세력이 채널A 기자 사안을 갖고 한동훈 전 검사장을 엮고 나아가 울산 선거공작 의혹 사건과 현재 50여 명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에까지 치명상을 입히려던 여권의 시도가 오히려 여권의 자충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장관 취미가 또다시 큰 사고를 쳤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